기아 자동차는 경제성을 높인 고연비에 포르텔 테 파이를 출시한다고 9일 밝혔다. 이번 모델 출시로 기아차는 포르텔을 기반으로 세단, 쿠 쿡, 해치백을 비롯해 하이브리드와 에파이 모델까지 국내 최초로 스타일별 5가지 모델의 풀 라인업을 구축하게 됐다. 포르텔 테 파이는 1. 6기 엔진과 6단 변속기를 장착해 최고 출력 120마력, 최대 토크 15. 5일 강력한 동력 성능을 갖췄다. 특히 12 킬로미터 위연비 자동변속기 기준를 확보, 연간 2만 킬로미터 주행 시 가솔린 모델 킬로미터 대비 매년 70만 원 이상의 유류비를 절약할 수 있다. 가솔린 원, on, LPG 원, 유가 정보 서비스 11월 첫째 주 기준. 기아차는 기존 LPG 차량과 달리 포르테 파이의 연료 탱크를 차체 하부에 장착. 골프백과 보스턴백이 각각 두 개가 들어가도 충분한 409의 트렁크 공간을 확보해 포르테 가솔린 모델의 트렁크 공간과 동일한 수준을 확보한 게 특징이다. 특히, 차량 하부에 있는 파이 연료 탱크는 도로 주행 시 노면 상태에 따른 충격 및 하부의 충격에도 무리가 없도록 고강성 프로텍터로 감사 고객의 안전까지 확보했다. 판매 가격은 럭셔리 모델이 1625만원이다. 허티 기준.